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혈당 스파이크와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부터 유튜브에 혈당과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보다 혈당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혈당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이 대량 생산된 건 1800년이에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 불과 10년 전 과일이 덜 달면 설탕에 찍어 먹고 우유에도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씩 태워 먹는 분들이 많았죠. 그럼 갑자기 왜 사람들은 당뇨가 아닌 정상인 사람들도 혈당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설탕과 같은 단순당을 먹고 나서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 치매, 암을 포함한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식후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도 생기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축적하게 합니다.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카인을 분비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는 그 자체가 당뇨, 치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현상이다. 혈당 스파이크로 분비되는 인슐린은 지방을 축적한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혈당 관리를 해주면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도 낮추고 추가적으로 지방 축적을 막아서 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혈당 스파이크의 복잡한 생리적인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저녁을 드시기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태워 마셔요.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은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를 억제시키는데요. 아밀라아제가 억제되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천천히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어서 지방 축적도 적게 되는 겁니다. 식초를 음식에 넣어 먹는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든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먹으면 입맛에 너무 맞지 않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딱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으세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아침, 점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녁 식사 직전에는 물에다가 식초 한 스푼 태우고 한 번에 다 마시고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먹고 TV 보고 쉬다가 잠드는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어서 지방도 빠지고 살이 빠지게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식초를 소개해 드리고 효과를 본한 환자분께서는 밖에서 외식할 때도 식초를 작은 약병에 담아가서는 물한잔 먹고 식사를 시작한다더라고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정말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간식 줄이기입니다. 막연히 간식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냥 이악 물고 안 먹기에는 너무 맛있거든요. 식사에서 들어오는 당류도 있지만 식사에서 들어오는 당류는 고려하지 않고 간식으로 들어오는 당류를 20g 이하로 맞춰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롯데샌드입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당류가 33g이죠? 그럼 롯데샌드를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루 간식으로는 3개까지만 먹는 거예요. 이 남은 3개는 주변에 나눠주는 인심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자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식욕을 더욱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단순당은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일으키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혈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 분비로 혈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다시 음식을 찾는 거죠. 간식으로 들어오는 당류를 20g 미만으로 조절해 주시면 식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음료와 과자에는 영양 성분이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칼로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당류가 20g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맛있는 음료나 과자를 한 번에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들어오는 간식으로 들어오는 당류를 20g 이하로 기준을 잡으세요. 특히 처음 해보신다면 각 제품들의 영양 성분표를 보는 게
꽤 재미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에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는 음식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식단을 전혀 바꾸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꾸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락이 있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드실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 반찬,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과 같은 밥은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뭐든 밥과 곁들여서 먹는 방식에서 음식의 순서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에서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꾸더라도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통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는데요. 관절염을 포함한 많은 통증 질환들이 체중의 10%만 감량해도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진료실에서 만난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도 쉽게 실천하셨고 효과를 잘 보셨던 좋은 방법들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같이 해보고 싶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